맛 평가를 부탁한대. 맛있네요. 맛있네. 진짜 맛있는 거예요. 입에 음식물이 이만큼 있다는 얘기거든. 앞에 들려드릴게요. 한일 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나라 아르헨티나 이것도 대박이었어. 홀대포 너무 약간 아쉽게 먹지 않았어요, 그걸? 그치? 그때 좀 애들이 안 붙었지. 근데 뭐 여유가 있었으니까. 아, 그날 주심이랑 안 맞더라고. 주심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열받게 하는 게 있으게. 어? 이렇게 판정한다? 이렇게 약간 어, 좀 안 예상과 다를 때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마지막에 안 맞더라. 파울을 길게 불러. 아, 파울이 아니라 이 어, 파울이란다. 이거를 하는데 호르하게 뺏어야 돼. 그때. 가끔 이제 골킥인데 PK같이 찍는 주심도 있고 살짝 이렇게 이 휘슬의 길이 주심이 어리더라고. 38살. 반말해요 지금은. 내가? 누구든. 한국말로 반말? 어. 야! 프랑스 사람인데? 아. 어이! 어이는 다 알아들어. 어이! 어이! 다 알아들어. 자기 부른 줄 알아. 1분 먼저 1. 스포에 죄송합니다. 숙보. 가장 일하기 싫은 계절은? 아니죠. 가장 일하기 싫은 일하기 싫은 계절? 전부 아니야? 맞아. 전부? 12개월 전부지. 사계절. 사계절이지 뭐. 2분만요. 잠시만요. 오늘 딱 16강 진출 확정 콜을 하는 게 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삐익 하는 순간 진짜 크게 소리 지르려고 경기 끝났습니다! 지현이 형이 안 끝났어요. 아니, 3분 50초에 이렇게 삐익 하면 야, 헷갈리지. 세 번 부른 줄 알잖아. 숨도 들이마시고 준비다이라면 경기 끝났어. 안 끝났죠? 아니네. 어. 안 끝났죠? 기대하는 거지. 이래서 첼 지연이 필요해요. 야, 저는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박무성 위원님과 같이 딴 채널들 소금? 딴 채널 봤다는 건가?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약간 집에 가는 걸 수도 있고 박무성 위원님 재밌게 했던 건 아, 이건 업사이드가 아닙니다. 절대 업사이드가 아니죠? 심판이 업사이드를 들었어. 아, 이건 업사이드네요. 네. 유연하지. 은성이 형은 유연해. 그 중계하느라고 그 흥분해가지고 그걸 업사이드 자기가 이제 못 봤던 거야. 근데 화면에 두 번인가 나온 거야. 업사이드 아니죠. 아, 이 업사이드네. 박펠레의 3초를. 3초 뒤에 내 의견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건 명확한 업사이드네요. 연체동물이에요. 예. 기가 막히더라고. 소신 없음. 철학. 무소신. 보이는 대로. 준비됐습니다. 2, 1. 숙보. 인싸도 아니고 아싸도 아닌 사람은? 그럴싸. 배성재. 그럴싸한데. 이거 어디서 들은 말인데? 그럴싸. 자,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15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프라이머리 다이나믹 듀오의 입장 정리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인싸도 아니고 아싸도 아닌 사람은 그럴싸다 이런 얘기였는데 언어 유희가 그럴싸하긴 하지만 아재 개그 느낌이 나죠? 인싸 아싸 많이들 언급하는데 반싸도 등장했습니다. 인싸 아싸의 중간이다. 마싸도 있어요. 나만 생각하는 마이사이더 마싸.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갑분싸. 예. 전화 연결하면 갑분싸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저는 아싸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싸인데 책임감 있는 아싸다. 예. 팀플레이형 아싸. 예. 난사형 인싸들 있죠? 예. 본인은 신났는데 남들은 갑분싸 되는. 그래가지고 다 종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싸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배성재는 먹고 싸. 프로메테우스 차단해주세요. 예. 배딜은 그 아싸. 차단.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데,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가 나와서 굉장히 또 우수에 젖었었습니다. 좋은 노래예요, 정말.
자, 오늘은 막말 좀 하는 동네형 정용국 씨와 함께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고민 있는 분들 토요일 게시판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한 줄 고민 사연 보내주세요. 정용국 씨가 일침과 함께 강한 막말로 상담해드립니다. 배태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 가능하니까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일정을 참고하세요. 게시판에 좀 많이 남겨주세요.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코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드러내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요생남 말고 요괴남. 요리하는 개그맨 남자.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네. 요리하는 남자가 대세가 됐는데 정용국 씨도 곱창을 직접 조리하시죠? 아, 그때 이제 저희 주방이 그만두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들어가서 일을 배우고 조리를 했었죠. 그래요. 너무 힘들어. 그 외에 잘하는 요리도 있으신가요? 라면? 라면. 그 정도예요. 끝? 끝. 저는 음식에 소질이 없어요. 그래요. 초반에 제가 이제 그 조리대 앞에서 조리를 했을 때 저희 이제 배달로 많이 나가잖아요. 네. 욕을 엄청 먹었어요. 아, 그래요? 고무냐? 막창이냐? 이렇게. 사람 먹으러 가준 거야? 이런 느낌 있죠? 아, 힘들었어요. 그렇죠. 네. 라면 잘 끓이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만 끓이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냄비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는 거지. 냄비를 옮기는 순간 헷갈려요. 망치죠. 자, 아무튼 그 사장님이니까 네, 주방에서 누군가 일을 해서 퀄리티가 유지되면 되는 거죠. 퀄리티가 네. 유지는 안 되고 살짝 보수공사 느낌? 그런 느낌이죠. 그래요. 자, 정용국 씨 앞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도준님. 용국이 형님, 배텐에서 매일매일 대출 하시던데 예전에 대출 회사 광고도 찍으셨더군요. 대출 언급하신 거 용국 형님의 큰 그림인가요? 이거 언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땡땡의 캐시. 예. 아, 그때는요. 제가 뭐 큰 그림 그린 것도 없고 이게 그때 뭐가 있었냐면 처음에 대출 광고가 딱 나왔을 때 그 찍으셨던 분이 욕을 엄청 먹었어요. 왜 대출 광고에 연예인이 들어왔는데 이걸 찍었냐.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서민 돈 이거 다 가져가는 건데. 그 시절에 그 대출 광고 같은 거, 대부업체 광고가 네.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었죠. 네. 그리고 이따 그게 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저희한테 이제 이게 들어온 거예요. 우차사 팀으로 인해서. 네. 근데 저는 공교롭게도 그때 이미 대출을 쓰고 있었거든요. 여기 거를. 그렇게 됐던 거지. 큰 그림이 아니라 난 쓰고 있는데 고객이었거든요. 고객이었는데 모델로 발탁이 된 거야. 모델료로 갚은 거예요? 갚진 않았지. 이거 다시 딴 데 또 써야지. 이거. 네. 그러니까 대출을 쓰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까진 개인 조사가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케팅 팀이 따로 있을 거고 업무 전산 팀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업무 전산 난 이미 올라가 있어. 그때는 이제 또 이율도 연 48%였어요. 되게 비싸죠. 자, 그거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무슨 큰 그림을 그립니까? 굉장히 큰 그림 같은데. 아니에요. 아, 진정성 있는 광고 모델이었네요. 초반에 그리고 갔을 때 그 마케팅 하시는 분이 너 여기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에이 장난치지 마세요. 이러는 건 오 진짜예요. 넘어갔죠. 48%요? 네. 그때 그랬어요. 법정이자. 근데 48%. 그때마다 진짜 이 대부업체가 네. 굉장히 광고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심했는데 많이 심했죠. 지금은 그냥 일상화 돼버렸네요. 그렇죠. 그때가 48%, 그다음 36%, 24% 낮아졌죠. 그런가요? 네. 나 너무 잘 알죠. 네. 그렇다는 거. 슬프네요. 대부업체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거래가 한번 딱 트이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전화 한 통만 하면 바로 줍니다. 여러분, 배텔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그냥 뭐 네. 설명드린 거예요. 네. 네.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 에치! 죄송합니다. 큰일이다. 몸이 간다 이제. 네.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토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용안 상담소에서는 매주 딱 한 개의 연애 사연을 받아서 소개합니다. 연애 상담 후에는 정용국 씨가 사랑에 대해 진지하게 정의 내리는 연애학 개론도 이어지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일반 고민 상담에는 상담 후에 사연자들 정신 바짝 차리라는 의미로 용국의 일침을 쏴드리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자, 정용국의 연애학개론 시작합니다. 여성분이 보내셨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셨어요. 배텐을 듣는 20대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자가 길에서 번호 물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대 여초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주위에 남자가 전혀 없는데요. 얼마 전 지하철에서 제 스타일인 남성을 마주쳤습니다. 연예인처럼 잘생긴 외모는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인상이셨어요. 번호를 물어볼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여자가 먼저 번호 물어보면 남자가 널 가볍게 생각할 텐데 비추! 이러길래 결국 그냥 지나쳤는데요. 아직도 생각나네요. 진짜 여자가 먼저 번호 물어보는 거 비추인가요? 베라버니와 용국스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직은 좀 많이 낯설죠. 그런가요? 예. 그 이제 이따가 말 그대로 뭐 되게 멀쩡하신 분이 오셔서 죄송한데 전화번호 혹시 알 수 있나요? 딱 그 남자 들은 생각이 어? 사기꾼인가? 이 무슨 병이 있나? 약간 이런 느낌 들거든요. 네. 아직까진 그래요. 아직까진 그런데 이걸 약간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살면서 본인의 이상형을 만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판단은 그 남자분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나하고 이렇게 후회할 거면 물어보는 것도 저는 강추합니다. 네. 용국스님은 강추. 네. 근데 전제 조건이 붙어요. 단 본인 스타일에 자신이 있다면 딱 그겁니다. 그렇군요. 지하철에서 물어보면 도를 하십니까? 오해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를 하십니까는 번호는 물어보지 않죠. 일단 눈이 되게 맑아 보이시고. 아니 적극적인 도. 좋은 기운이 느껴지시네요. 네, 적극적인 도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요. 전화번호 일단 한번 줘보실래요? 새롭게 갈 수 있잖아요. 그다음부터 눈이 맑아 보여요. 전화번호가 맑아 보이네요. 아 오히려? 네. 저 죄송한데. 네, 너무 뻔한 번호 좀 여쭤봐도 되나요? 네. 제가 좀 알려줬는데 눈이 되게 맑으시네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번호는 이미 줘버렸고. 네.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건데 이게 뭐 이 친구분이 하는 말도 좀 맞다고 봐요. 여자가 먼저 전화 물어보면 전화번호 물어보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생각들도 물론 있죠. 근데 본인 스타일이 자신이 있으면 물어보는 것도 괜찮다. 제가 예전에 베텐에서 무슨 사연 같은 거 하나 했을 때 어떤 여자분이 한번 보내셨거든요. 사연. 네. 근데 뭐 이렇게 하다가 내용이 결국 뭐였냐면 지금 결혼할 사람이랑 같이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제가 먼저 대시했어요. 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약간 낯설긴 해도 본인이 원하는 사랑 하고 싶으면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근데 필승 전략을 여기 남자분들이 많으니까 남자 취향의 필승 전략을 알려주신 분 있습니다. 먼저 군번을 물어보라. 군번? 네. 군번이 어떻게 됐어요? 96?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총기 번호 물어보고 그럼 남자가 이제 무장해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번호를 물어봐라. 그리고 이제 가장 그럼 확률이 너무 높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지하철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지나갈게요. 잠깐만요. 예, 잠깐만. 저기 앞에 잠깐 한 손.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 번호. 잠깐만. 내리는 거지.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야 되니까 나는 지금 전화번호 물어. 예. 물어보러 가야 되니까. 지역철이잖아요. 정말 라디오에 최적화된 예. 예, 지하철 이동법. 예, 조금만 지나가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를 해고 가서 이제 번호를 물어보고 그분이 남자분들 보통 거의 줄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네네. 있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 갖고 와서 고민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추천합니다. 그래요. 네. 번호 따인 적 있습니까? 저요? 네.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 근데 진짜 주고 싶지 않았어. 상태 완전 잘못됐어요. 자. 아, 옛날에 옛날. 자. 그러면 참고로 이분... 전화도 안 왔어. 예. 네. 도였네. 도였어요. 네. 느낌이에요. 자, 이 20대 여성분께 베텐을 듣는 20대 여성이라니 일단 이분 절대 떠나시면 안 되거든요. 그 연애학개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 잘 부탁. 네. 정영국의 연애학개론 잘 될 겁니다. 야, 네. 자본주의적 용국수님 오랜만에 보는데요. 도전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 도전하십시오. 네, 잘 돼요. 열려 있어요. 야, 네. EBS 느낌 나. 아, 전화번호는 안 줄 이유가 없거든. 줘야죠. 네, 왜 안 줍니까? 자, 청취율 배팅이라고 하실 분 있고. 갑자기 말 바꿨어요. 진정성 네. 대폭발. 오빠 잘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용안 상담소 고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님이 보내셨어요.
여름 옷을 사려고 합니다. 예산은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이고요. 백화점 가서 훑어보니까 6벌 정도를 살 수 있겠더군요. 그러던 중 인터넷 쇼핑몰로 구입하는 법을 발견했는데요. 한철 입을 법한 저렴한 재질이긴 한데 대충 20벌은 살 수 있겠네요. 와. 20벌까지 필요는 없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나 싶고 어떻게 구매할까요? 이게 인터넷 쇼핑몰로 지금 구매를 하시는 법을 알아냈다고 했는데 네. 상품권을 가지고 인터넷 쇼핑을 구매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아, 그게 돼요? 될걸요? 아, 그래요? 예. 아, 무슨 깡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명동감 많으니까, 예. 아, 그거였어요? 될 거예요. 예, 되는 데가 있고요. 근데 30만원 20벌 정도면 무슨 양말을 사시는 건가? 아니, 런닝 정도 사는 것 같은데. 속옷? 야. 근데 너무 싼 거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20벌이면 뭐. 6벌도 사실 티셔츠가 아니면 예.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백화점에서 30만원으로 6벌을 사려면요. 어디 가셨지? 다른 백화점인가? 메리아스. 메리아스 괜찮아요. 네. 근데 가격을 다시 한번 알아보셔야 돼. 뒤에 공 하나 안 보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공을 잘못 봤다. 네, 공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예. 네. 네. 이게 이제 그런 경우도 요즘은 많잖아요. 인터넷 쇼핑몰이 워낙 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백화점에 가서 비싼 거 살 때는 한번 입어보고 사이즈를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이런 코트 같은 게 아니니까. 아. 티셔츠를 이제 상스럽게 입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선택하신 것 같은데 일단 뭐 20벌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격 이거 조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잘못될 것 같아요. 미도페 백화점 간 거 아니냐고 하시고 화신 백화점. 천장 백화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뭐.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가 좀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3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지금. 경성 백화점. 이게 잘 알아보시고. 예. 예. 아 근데 뭐. 저렴하게 사면 살 수 있어요. 요즘은 완전 저렴한 거 불경기예요, 진짜. 네? 불경기라서 네. 특히 이제 옷값 같은 게 많이 저렴하죠. 싸긴 한데. 예. 근데 동네 친구가 와가지고 야 30만 원에 20벌 살래?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야? 동네 이게... 친구가 왜요? 아, 갑자기 와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예. 이제 이 물건을 보시는 거를 좀 딴 데로 좀 클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미도파가 뭐예요? 물어보시면 미쓰코시 백화점이에요. 미도파 모르세요? 그 유명한 백화점 모르시나? 그러니까. 네. 탑이었어요 그게. 네. 네. 자. 박희준님께 용구기의 일침. 돈을 좀 더 쓰고요. 이게 그 옷이 싸면 목이 너무 늘어나요. 네. 심지어는 저기 젖꼭지 보이는 경우도. 여기까지 파여가지고. 예, 네, 한번 빨았는데. 네. 자, 아무튼. 아, 이건 경험담이에요, 진짜. 알겠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고요. 네, 많이 네. 늘어나요. 배꼽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됐고요. 자. 8290님의 고민을 보겠습니다. 회사 상사님이 제 무선 이어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사과폰 공식 무선 이어폰, 그 비싼 거요. 미안하다며 새로 사줬는데 음질이 너무 별로예요. 카피품 같아요. 90% 확실합니다. 저 따져도 될까요? 근데 뭐라고 따지죠? 꼭 제대로 된 정품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지금 고소장 제출하셨네, 지금 느낌이. 아, 이거는요, 따질 수 없죠. 따져서 만약에, 이거 여기 만약에 부장님이면 네. 부장님 제 거 잃어버리시고 주신 물건이 가짜 같거든요. 하는 순간 벌써 이제 표정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 이 이어폰이 가짜라고 느끼시니까 착용을 하지 마세요. 착용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선 있는 이어폰 있죠. 그거를 그냥 끼고 다니세요. 보란 듯이. 네, 보란 듯이 끼고 다니고. 너 그때 내가 사준 거 어쨌어? 그게 음질이 좀 안 좋더라고요. 기존 거랑 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서요. 네,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게 제일 낫지. 그걸 가서 제가 알아본 결과 90% 이상 가짜입니다. 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굳이 뭐 받아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눈에 보여줘야 그 사람도 만약에 그게 가짜라면 야, 그때 이거는 약간 좀 물건이 잘못됐었나 봐. 요거 한번 써봐라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지. 그걸 와서 막 들이대면 더 싫어하죠. 회사 상사가 자기 자식 줬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본인의 추측이잖아요. 네. 네. 말 그대로 물증 먹고 심증 막 그냥 아 음질이 안 좋은데 90% 가짜 같은데 라고 생각만 했던 건데 입장 같아서 진짜 받아내고 싶긴 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거를 사주고 싶어서 회사 상사가 중고나 또 이제 약간 그 업체에서 물량을 확보해놨다가 싸게 파는 떠리품이 있어요. 그쵸. 그런 건 줄 알고 최대한 저렴한 방법으로 찾았는데 짝퉁이 들어온 거죠. 근데 아~ 부장님은 모른 거예요. 아~ 모르고 그냥 나 이거 새로 사서 줬다. 이거 미안해. 내가 잃어버려갖고 줬는데 이 사람만 아는 거죠. 이게 짭이라는 걸.
근데 부장님은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렸을 때 엄청 미안하거나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까지 너무 착하게 포장했는데 지금? 알아요. 알아요? 가격 자체가 23,900원인데 뭐. 네, 아니 무슨 23,000원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예. 예, 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아 사기를 당하거나 이러면 사기를 당했어. 네. 상대방은 돈을 받아야 돼. 상대방이 돈이 없잖아요. 못 받아요. 줄 의향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아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부장님한테 죄송한데 이거 눈탱이 맞으신 것 같은데 어느 업체예요? 이렇게 고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알아서 그래? 화를 내시고 어? 어떻게 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와 어색한 연기하면서 네. 어디 이거 사과폰이야 사과폰 막 이러면서 하는데 가격 19,800원 사과폰인데 그러네 이렇게 해야 될 수 있는데 네, 이건 근데 진짜로 본인이 약간 재수없게 얻어걸린 거지 이거를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네. 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의지는 알겠으나 예, 이거는 현실적으로 살짝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영수증을 받자, 정품 등록한다고 하자. 근데 저는 약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회사 상사인데 네. 직원이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돈을 물어주죠. 네. 네가 원하는 가격이 얼마니? 돈을 주죠. 네. 그다음부터 걔 이제 파견 근무나가지. 그럴 수 있다는 요즘 거. 요즘 세대 그럴 일 아니, 나는 그런다고, 나는. 네, 예, 나는 그런다고. 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썩은 사과폰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 부장님의 그 인쇼 결제 내역을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제가 본 게 한 15만원, 17만원 정도까지 싸게 파는 건 본 적 있어요. 20만원대인데. 근데 이런 거를 최대한 잃어버렸으니까 미안하지만 최대한 싸게 살려고 부장님 나름대로 검색을 해보다가 8만원? 새 제품 나왔다더니 8만원 이제 다운됐네 이러면서 샀는데 짝퉁. 보시면서 아예 비싸지도 않네. 이렇게 네. 8만원? 7만원?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저기 사우나를 갔는데 부장님이 저기 가방에서 진짜가 발견됐죠.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네. 저희 베텐의 공식 입장입니다. 자, 8295님께 영국의 1침. 지금 부장님한테 그거 있어요. 자, 달라그래 그냥. 예. 1부 끝곡으로 먼데이 퀴즈의 가슴으로 외쳐 듣고 옵니다. 안 잊어버렸어. 자작극이야, 자작극. 그 요즘 부장님들도 나이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다 알아요. 우리처럼 옛날에 막 부장님 나이 되게 많을 것 같고 이런데 안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짭 에어팟이 있나 근데? 짭 다 있어. 정말 짭 에어팟이 똑같이 생겼어? 정말 아니야. 겉모습. 저기 중국에서 옛날에 그것도 나왔잖아. 에쿠스. 똑같이 생겼어 에쿠스랑. 아니야 다 틀려. 그것도 에쿠스야. 나 그리고 그것도 나와서 되게 웃겼잖아. 그 차이슨. 그게 뭐야? 그거 뭐야? 그거 뭐지? 다이슨? 다이슨인데 차이슨 나왔고 너무 좋대. 차이슨. 너무 좋대 차이슨. 잘 만들어. 차이슨 상표 등록했대. 너무 비싸? 70만원, 80만원 시키면. 에어팟2는 음질이 좀 좋아졌나? 모양만 따라한 것 같아요. 40 얼마 가는 것 같은데? 무슨 침대인가? 그거 요즘 다 만들었잖아. 삼성도 만들고 LG도 만들고 다 만들었잖아. 나 그거를 처음에 딱 축구를 보고 있는데 광고를 너무 많이 때리는 거야. 저게 팔려? 그냥 무선 하나가 있는데 그냥 저게 팔려? 엄청나게 팔렸더라고. 와. 그 돈이 원래 사람 써야 되는 돈 아니야? 70만 원이면? 2부 하겠습니다. 잠깐만. 음질은 유선이 좋죠. 무선이 간지지. 아니 근데 무선 쓰다가 유선 한번 잠깐 썼는데 진짜 못 쓰겠더라고. 못 쓰지. 못 해. 귀찮아. 행사 갔을 때 유선 마이크가 얼마나 없어 보이니? 노래방도 아니고. 뭐니? 완전 지방 노래방도 아니고. 여기도 좀 무선으로 바꾸면 안 되나? 했는데 마이크랑 헤드폰 들리는 게 딜레이가
1초가량 생겨가지고 엔지니어들이 그러면 말하는 거랑 들리는 거랑 다르게 들리죠. 저희도 다 바꿀 게스트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아주 다들 머리가 망가지니까 이거 하면 네. 난 안 망가져. 가시죠 그냥. 자, 들어가겠습니다. 배성재 10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9855님의 고민을 만나볼게요.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걸그룹이 저희 회사 광고 모델로 확정됐습니다. 곧 광고 촬영도 한다는데 팀장님께 잘 말하면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녀올 경우 제가 걸그룹 팬이라는 걸 오픈해야 하는 게 살짝 겁이 납니다. 그동안 1코 하면서 잘 버텼는데 1코를 해제한 순간 놀림받을까봐 걱정이네요. 그래도 제 가수를 실제로 볼 수 있다는데 얘기하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참을까요? 네. 1코 하면서 잘 버텼다는 게 뭐예요? 1코가 뭐예요? 일반인 코스프레. 아, 그러니까 딱히 그 덕후 느낌을 안 줬다. 아, 예. 아, 난 1코 하면서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역시 나이 드니까 참 처진다 처져. 그러니까요. 예, 난 보면서 그건 줄 알았는데. 아. 팬 아닌 척. 예. 근데 티를 내는 게 약간 좀 창피할 수 있다? 왜 창피하죠? 그 남자분이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예를 들어서 느낌 자체가 이분이 상상을 해봤을 때 뭐 현지 없이 정도 되는 거구예요. 예를 들면. 네. 네. 그래서 뭐 일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실 걸그룹 팬이라 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모양새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팬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만약에 그분이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해가지고 좀 그것까지 다 공개하기 그렇다. 그동안 진짜 모든 여가 시간을 그 걸그룹 팬 활동을 하는데 써버렸다. 뭐 이런 거는 오픈하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눈치 보일 수도 있죠. 예. 하지만 이제 뭐 팬인 거를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 뭐 팀장님 평상시 얘기했을 때 아 남자들 저렇게 따라다니는 거 보면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성향이 뭐 저희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행사장에 가서도 지나가다가 뭐 보는 경우 알고 가는 경우 그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직접 앞에서 보기에는 살면서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뭐 축구를 보러 가도 자리를 잘못 앉으면 쫙 뒤에서 TV 보는 것보다 더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회를 한번 내셔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갔다 오는 게 좋죠. 일단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명한 걸그룹을 갖고 CF를 찍을 정도면 큰 회사잖아요. 회사가 크단 말이죠. 그러면 유들이 있게 보내주죠. 갔다 와라. 1코 해제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본인이 가는 게 약간 좀 눈치가 보인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사람을 하나 팔아야죠. 저희 조카들이 있는데 이번에 같이 사진을 꼭 찍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 5명 정도 올라온대요. 제가 데려가서 사진 한번 찍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러면 갔다 와. 저는 뭐 그냥 약간 조카들이 너무 어리부리해가지고요. 갔다 올게요. 네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에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느낌이죠. 핑계를 대라. 본인이 좀 창피하면 누굴 파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일생일대 기회다. 그렇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팬 활동을 하는지까지는 오픈하지 말고 저 진짜 이 걸그룹 팬이다. 네. 이유를 댈 건 많잖아요. 뭐 그 사람 그 걸그룹의 어떤 모습 그런 좋다. 걸 떠나서 네. 뭐 어떤 노래를 하는 그 목소리가 너무 좋다. 뭐 이런 정도로만 하던가. 부분적으로 공개. 부분적 1코 해제. 너무 이뻐서 저는 한번 진짜 보고 싶습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 갔다 와.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정신 못 차렸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둘 중에 하나죠, 정답은? 네. 아버님이 그 걸그룹을 좋아하셔가지고요. 뭐 이런 거요? 아버님의 1코를 해제하라. 아버님도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아니, 얘기가. 네. 간헐적 1코 추천드리고요. 좋아하는 걸그룹 있습니까, 요즘? 없어요. 아는 걸그룹 있어요? 소녀시대. 정확한 거예요, 여기 알겠습니다. 네. 자, 9855님께 용국이의 1침. 팀장님이 갈 것 같은데 팀장님 팬이라서 예. 팀장님 팬이에요. 이 정도면은 네. 사실 그 굉장히 이미 팀장님이 서로 가겠다고 할 것 같아요. 정해놨어요. 네. 정해놨고 나 그냥 간다 이렇게 저 됐어 갔다 올게 끝. 본인의 기회는 없죠. 네. 경험 김치국이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팀장님 이런 식으로 붙는 아니요 난 내가 모실 거야 걱정하지 마. 넌 너나 모셔 이렇게 네. 가는 거죠. 자 익명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돼지곱창 전골집 사장님입니다. 뭐야. 뭐 하는데 여기. 겹치나요? 아니 상관없어요. 네, 소곱창이랑 다르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왜 돼지곱창이냐고 소곱창인 줄 알고 시켰다며 환불해달라고 우기고 따지는 술 취한 손님들 때문에 고민입니다.
제가 화를 못 내는 성격이라서 매번 너무 힘드네요. 용국수님 도와주세요. 아... 라이벌은 아니고. 라이벌 아니죠. 저는 그럼 뭐 라이벌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유사 경쟁 업체. 돼지곱창, 전골집 사장님이시다. 근데 이제 시켰는데, 아, 난 이거 손 줄 알았는데 왜 돼지를 줬냐. 돈 달라 이거 아닙니까?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거는 그냥 약간 살짝 감정을 좀 누르시고 예, 그냥 이건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미 다 고지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불은 좀 어렵습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셔야죠. 얘기를 하다가 계속 뭐라 그러면 지구대 불러야지. 지구대로? 바로 불러야 돼. 지구대. 예. 그렇죠. 어차피 이런 분들은 다시 오실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아예 안 오죠. 그러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다 막 욕을 해. 여기가 예. 이 음식점 별로다. 뭐. 다음부터는 소고창집에 시키시고 오늘은 네.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네. 돈은 내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드셔보시면 아마 또 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어차피 안 시킬 거기 때문에 안 되고 아니 돈을 안 내시면 여기 지구대에 있으니 거기 가서 얘기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술 취한 사람을 상대로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했던 말을 또 해요. 계속해. 그때 내가 술 취한 손님 한번 얘기해주지 않았네? 여자 손님? 네. 그래가지고 남녀 두 분 있다가 계산했나요? 제 곱창집 네. 얘기는 이제 좀 적게 해주시고요. 네. 네. 끝. 여기까지. 끝. 지구대로. 네. 지구대 엔드게임으로. 현업 종사자의 뼈와 살이 되는 조언이었습니다. 네. 자. 하나만 더 보죠. 익명으로 또 보내신 분인데요. 아. 이 돼지곱창 전골집 사장님께 용국이 1침. 이거는 뭐 이럴 수 있는 일이고요. 저희도 그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문하신 분이 돼지 비린내가 났는데요. 우리 소곱창인데. 참으세요. 참으세요. 참아라. 참아라.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돼지 비린내가 났는데 갑자기 여기서. 저 소곱창인데요? 싫어합니다. 네. 변해본 손님들 다 있어요. 장사하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참으세요. 네. 릴렉스. 네. 참, 대단한 분들 많네요. 많죠. 네. 자, 또 익명으로 보내신 분 있습니다. 영화관 알바생인데 웃음이 너무 많아 고민입니다. 민증 검사하는데 민증 사진이 너무 웃겨서 피식. 기생충을 곱등이 한 장 주세요라고 잘못 말해서 피식. 이것 때문에 컴플레인 받은 적도 있어서 진짜 고치고 싶은데 자꾸 웃음이 나요. 웃음 어떻게 참죠? 되게 크게 웃으시나? 아니, 저희 그때... 곱등이요? 아니, 우리... 그러니까 느낌은 약간 여자분 같지 않아요? 뭐... 남자분일 수도 있고요. 그래요? 예. 저는 이제 그 잠깐 뭐 손님 얘기를 잠깐 하자면 너무 크게 웃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혼자 웃어 거기서 테이블이 많이 없는데 10초마다 계속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보기 싫다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느낌은 약간 피식 웃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정도까지 아니라면 약간 뭐 고성의 소리가 아니라면. 이렇게 그냥 마스크 정도만 하나를 살짝 하고 계신 게 낫지. 아, 백화점 지하층 푸드코트에서 일하시는 분? 네, 살짝 마스크 정도만 이렇게 해서 입술이, 아랫입술이 가려질 정도로만 살짝 아니, 하고 있는 거지. 아니, 그거는 그 알바생 복장 불량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건 왜 얘기를 하는 상관없는 거죠. 제 웃음이 네. 많아서 네, 가려야 됩니다. 손님들한테 약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딴 데 가야지 뭐. 네, 많이 웃는 대로. 방청객? 그건 좋은 자리인데. 방청객으로 가야죠. 방청객 가면 1등. 우후! 이렇게 웃으세요. 이분 보고 웃으세요. 이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깔깔대고 웃는 게 아니라 피식. 아. 상대방 기분 나쁘게 약간. 한쪽 입꼬리만. 곱등이. 그럼 약간 저기 사채업자나 이런 느낌인데 살짝. 그렇죠. 돈 받으러 왔을 때. 돈이 없어? 이런. 민증 사진 보고 웃는 거는 조금 문제 있는 거죠. 곱등이는 웃을만 해요. 난 그렇죠? 민증 사진 보고 웃으면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그래요? 네. 제가 예전에 그 교통경찰 할 때 네. 민증 사진 비슷한 그 면허증 사진을 보잖아요. 네. 웃기게 생긴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증 사진은 사실 두 명 중에 한 명 웃깁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실물이 앞에 있는데 나도 그래요. 안 맞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딱 있다가 예를 들어서 그분이 되게 기분이 나쁘게 딱 저한테 걸렸어요. 네. 실례하겠습니다. 선생님 신호 위반 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신호 위반을 해? 연락처 제시해주십시오. 딱. 이런 경우 있거든요. 예. 이 사람이 아니야 지금.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본인한테만 생기는 경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네요. 네, 근데 만약에 웃음을 가지고 이게 신경에 쓰인다면 황청객 알바 나쁘지 않아요? 가보세요. 근데 민증 사진을 봐야 되는 분들은 조금 웃음 참는 것을 교육을 받아야겠네요. 근데 이거는 네. 준비 없이 훅 들어오는 거잖아요 진짜. 네. 실례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보여주시죠. 진짜 아, 왜 이렇게 생각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영화관 알바나 뭐 술집 같은 데서는 가끔이지만 네. 공항에서 그 검색 출입국 심사하는 분들은 예. 진짜 웃음 참는 교육을 받겠네요. 그분들 자세히 봐봐요. 마스크 다 쓰고 있어요.
거의 다 쓰고 있어. 예. 네. 얼굴 계속 보잖아요. 얼굴 네. 보고, 여권 보고, 다시 보고, 찍잖아요. 이렇게. 네. 얼마나 못 입었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다 이게 노하우입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아, 있는 거예요. 요즘 참 게 달인들이네. 예. 네. 웬만하면 이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웃는 게 이뻐 보입니다. 전 좋다고 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남들 모두 써서 고민인데. 자, 영화관 알바 하시는 분께 용국의 일침. 아, 그냥 이건 뭐 아, 할 말도 없는데. 이거 할 말이 없는데, 잠깐만. 아니, 아니 시간을 좀 줘봐. 아, 갑자기 훅 돌아가지고. 아, 스트레스 받아. 짜내면 더 힘들잖아. 어, 해야지. 지금 할게. 지금 하면 되는 거야? 네. 자, 용국이 1침. 처음 가실 때 없으면 저희 가게 오세요. 시급 만 원. 괜찮죠? 그래요. 시급 만 원 주신다고? 어, 시급 만 원. 시급 만 원? 네, 우리는 서비스하는. 시급 만 원이면 엄청 괜찮네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저희 시급 만 원 사람 구하고 있어요. 어. 네. 지금 우리 가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나 가겠다고. 네. 형, 저 가도 돼요? 어, 저희는 지금 부인 광고에 뛰어났어요. 어. 그러니까 만약에 서비스하는 입장이면 웃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한테 이게 이상하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남녀 상관없이 만 원? 예? 네? 남자는 거절. 남자는 그냥 거울 보고 혼자 웃어요. 네. 아, 왜 내 얘기하는 건데. 자, 박혜경의 레몬트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일침을 어떻게 하냐고 내가 지금. 웃음을 어떻게 참죠? 못 참지 웃음은. 그 사람 봤어야 되는데 허허허허 이거 봤어야 되는데 아 진짜 완전 민폐. 이제 6분 정도가 됐다는 거니까. 배성재 텐 정용욱 씨와 함께하는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참 입에 안 붙네요. 코너가 오래됐는데. 편한 대로 불러요 그냥. 네. 네. 자, 고정준님의 고민입니다. 회사 선배님이 자꾸 자기 뚱뚱하냐고 다이어트 해야겠냐고 물어보는데 진짜 뚱뚱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살 뺄 데가 어딨다고요. 하하 라며 대충 넘어갔는데 슬슬 지쳐서 속마음 말 그래 너 뚱뚱하다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해 라고 외치고 싶어지네요. 물론 그럴 수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다신 안 물어볼 수 있는 똑 부러지는 대답 좀 찾아주세요. 야, 이건 진짜. 채팅창에 시은이니 붐식이니 많이 오고 있는데 저는 뭐 후배들이든 누구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알아요, 그냥. 빼야 돼. 빼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지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은 이미 빼기를 마음을 먹었는데 혹시나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지 않나? 내가 안 빼도 되지 않나? 라는 말을 한 번쯤 듣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듣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아니, 제가 아니까. 이분. 네네. 네. 아, 여기 자꾸 저라고 하길래. 그래요. 뭐,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저 같은 성격이면 전 얘기했죠. 빼세요. 아니, 전 정중하게 여쭤봅니다. 만약에 뭐, 팀장님. 아니, 뺄 데가 어딨어요. 진짜 괜찮겠어?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려요? 솔직하게? 옛날에 뺐어야 돼 지금. 네, 너무 보기 불편해. 이 문이 지금 옷 사이즈 봐봐 터지게. 저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걸 상사한테 얘기한다고요? 네. 아 개그맨 선배한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얘기해요. 네. 근데 예전에 뭐 이런 경우 꽤 있었거든요. 뭐 하다가 나 좀 늙은 것 같지 않아? 아 겁나 늙었지 지금. 장난 아니지 뭐. 웬만한 할아버지보다 더 늙었어 지금. 보여? 잘 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자. 에휴. 그래요. 고정주님 이 정도면 알아들으셨죠? 이렇게 해야 소가리를 안 하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 제발 저리다가 쥐가 난 배디라고 하신 분 있고 왜 형이 힘들어하냐고 하신 분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그분의 눈을 보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디 보고 해야 돼요? 딴 데 바닥 보고 얘기해야 돼요. 왜요? 이게 눈을 보면 계속 얘기할 수가 없어요. 눈이 표정이 자꾸 바뀌거든. 이렇게 네. 얘기해줘야죠. 네. 옛날에 뺐어야 돼라는 말. 네, 그리고 옛날에 뺐어야지. 잘못됐지 지금. 많이 잘못됐지 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딱 되면 한 길게는 10초 정도, 짧게는 5초 정도 공간이 떠요. 정적이 있다. 네, 그냥 조용해요. 사람들도 다 무얘기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네. 네가 총대를 맸구나. 네. 아, 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구나. 그리고 있다가 어, 알았어 하고
가잖아요. 네. 그때 이제 돌아가는 사람한테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한마디는 해야죠. 그래도 뭐 지금은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한마디 정도 등에다 대고 등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죠. 본인이 너무했나 싶을 정도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주 정확한 상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네. 자, 고정준님께 영국의 일침. 이직 준비하세요. 하고 싶은 말 하시고 이직 네. 준비하세요. 예. 네. 거기 가면 이런 상사 또 있어요. 그럼 또 이직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강준호님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학생입니다. 곧 MT를 가는데 저의 동아리 전통이 선배들이 1학년 후배에게 담력 훈련을 해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귀신 분장해서 놀래키는 거예요. 그런데 1학년 애들이 겁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애들이 깜짝 놀랄까요? 이제 뭐 우리 어렸을 땐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했지. 극기 훈련, 담력 훈련 막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그렇죠? 난 귀신의 짐이 더 무섭더라고. 들어갔을 때.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뭐 머리를 뭐 많이 짜셔봤겠지만 가장 사람 네네. 아 채팅창에 네. 네 얼굴이면 누구나 놀랄 거야. 아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아 고백하라고 하신 분 있고요. 놀라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면 약간 치밀하게 대본을 짠다. 각본을 짜라. 아 각본을 짠다. 그러면 이런 뭐 귀신 문장하고 놀래켜주는 거 가지고는 절대 놀래지 않고요. 이건 한 명이 쓰러져야 돼. 술 먹다가. 네. 말 그대로 이제 막 분위기 좋잖아요. 인사불성된 느낌? 사고인 것처럼 오! 쓰러지고 이제 몰래카메라 같은 형식으로 가는 거죠. 아 몰카를 해라. 네. 차라리. 몰카가 나요. 그리고 이제 걔가 연기를 정말 잘해야 돼. 네. 그러고 있으면 막 너무 놀래지. 사람들이. 네. 코너를 짜라. 코너 짜이지 뭐. 우리 늘 하는 일이 이거니까. 닭피를 위해 물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 너무 넘어갔어. 넘어갔어요. 예. 넘어갔고. 일단 이게 제일 편한 게 술자리예요. 입에 세제 물고 거품 뿜자. 앞에 이제 세제면 일단 위험한 거잖아요. 이제 그 진짜 가야 돼. 진짜 일리고 가야 되니까 이제 앞에 그 작업조라 그러죠. 옆에 있는 사람이 슬슬 뿌려줍니다. 야 얘는 술을 못 마셔. 먹이지 마. 아 그래도 후배들 왔는데 술 한잔 먹어야지. 오늘 오바하는 거 아니야? 먹다가 이제 극기 훈련 딱 들어가기 전에 하고 한 명 거기서 가는 거죠. 이제 끝. 네. 아 왜? 예? 예? 아니 잘 먹혀요. 아니 솔직히 나이 스무 살 넘어서 귀신이 뭐가 무서워? 귀신 무서워요? 전혀 난 귀신 만났을 때도 난 쌍욕을 하는 사람인데 극기 훈련이나 귀신의 집이 무서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똑같이 안 무섭거든요. 이게 뭐가 무서워?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지. 그런가요? 이렇게 해야죠. 그래요. 그러다 뉴스 나올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하신 분 있고. 저는 이제 아이디어를 드린 거지 이게 좋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감독님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시 짜.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공포네요. 네, 이게 다시 짜. 아. 난 알면서도 그걸 하는 거지. 이 방송국 놈들의 다시 짜. 네, 다시 아, 짜. 아, 정말. 그리고 그 비슷한 말 또 하나 있어요. 다음. 이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정말 네. 놀래키고 싶다면 실제 상황으로 가셔서 몰래 카메라를 하시는 게 가장 약간 현실적이다. 귀신은 무섭지 않다. 그런 거죠. 그렇군요. 아, 이 방송국의 그 공포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PD분들은 웃어 막. 다시 짜.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끼리 막. 제가 우차사 견학 갔을 때, 그때가 우차사에 그래도 꽤 잘 나가던 때였어요. 굉장히 잘 나가던 때여가지고. 그때 만약에 견학을 오잖아요. 네. 감독님들이 더 심하게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네. 사실 그, 제가 갔던 날은 무슨 날이었냐면 네. 저는 되게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개미 퍼머거 있잖아요. 네, 솔라들이. 그거 첫 녹화. 처음 검사 받는 날을 제가 그 PD랑 그 왕 작가분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뒤에 저랑 최혜림 아나운서가 앉아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뒤에서 봐 그래가지고 뒤에서 보는데 저는 웃겨가지고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웃지도 않고 그거 안 돼. 다시 짜. 다시 짜. 다시 짜. 다시 짜. 뭐, 계속 다시 짜. 뭐 우리 근데 다시 짜라고 하면 그 자리에 다시 짜더라고요. 다시 짜요. 네. 그리고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원래 통과되는 대본인데. 예. 형제 씨가 뒤에 있잖아요. 예. 아나운서들이 견학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PD 느낌 자체가. 이런 거 통과시켜주네? 이런 느낌 받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짜. 다시 짜. 그리고 결국 다시 짜서 그 대본보다 좋게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계속 뒤로 가요. 예. 네. 성재 씨가 거기서 떼굴떼굴 굴렀잖아. 네. 그렇으면 통과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내가 덜 웃었어. 아, 제가 너무. 리액션이 없다 보니까. 네, 역시 작작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가끔 조용 씨가 뭐 멘트하면 네. 치는 것처럼 아, 나 저 약간 그 방송용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거 안 돼. 다시 짜. 이런 식으로. 나는 그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시 짤까요? 제목 빼고 다 다시 짜. 야, 이게 뭐야 이게? 예. 제목 빼고 다 다시 짜래. 이게 뭐 참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자, 뭔가 슬픈 힘이 느껴지네요. 근데 뭐 도움이 됐나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강준호님한테 네. 코너 다시 짜. 예. 다시 짜고. 네, 예, 동아리 전통 귀신 분장 이런 거 다시 짜세요. 예. 분장 진짜 리얼하게 하고 리얼로 해서 자신이 그 자신 없는 부분들은 넘기시고. 꼭 내가 이걸 해야겠다. 네. 연기 잘하는 친구들 있어요. 다 넘기세요. 네, 이렇게 베풀어야 됩니다. 리얼로 가려면. 강준호님한테 1침 하실 거예요? 1침이 할 거 없어. 넘어가자.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짜요. 네. 네. 다시 짜. 다시 짜가 1침입니다. 다시 짜고 이제 본인이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짜. 자, 오늘 정용욱 씨와 함께 또 신박한 고민 해결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1침 다시 짜. 다시 짜요. 끝에 꼬꼬리입니다. 잘하겠습니다. 해성재 10 6월 15일 토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 리쌍의 나란 놈은 답은 너다 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아, 그때 그 뭐가 있었더라? 뭐 하여튼 그 야, 그때 퐁퐁퐁 할 텐데, 그러면? 응, 퐁퐁퐁이었어. 그래가지고, 용국이 형 이거 막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사 맡을 때 막 나와서 춤추고 막 하잖아. 그럼 이제 검사 맡을 때 하도 많이 맡으니까 춤을 안 춘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감독이 안 좋은 일 있어. 춤 왜 안 춰? 갑자기? 음악 틀어. 복장 왜 아니고? 아니, 이런 경우도 있어. 근데 진짜 그, 보통 짜 왔는데, 웃긴 걸 짜 왔는데, 쎄하게 그냥 그거 안 돼 다시 짜 그러면 보통 약간 알겠습니다 다시 짜 올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다시 짜더라고 다시 짜 아, 그래 그럼 이렇게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보지 그게 프로들의 그 근데 거기서 순간적으로 이제 그걸 왜 중간에 얘기를 하냐면 코너 순서가 있잖아 이거 바꿔봐 이거 재미없어 그러면 한번 이건 어떨까요? 그래 그게 괜찮네 이걸로 가자 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배치를 못하면 대기 검사 순서가 3시간 뒤로 밀려 다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빨리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는 감독이 넌 말이 너무 많아 뒤로 가 힘들지 PD의 감각이 진짜 중요한 어이 너무 중요하지 근데 그때 아닙니다 내가 그때 있었던 피디가 박상현 피디였을 거야. 맞아, 맞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피디야. 아, 감이 최고야. 보면. 나갔어. 나갔지. 지금 그거, 서울메이트. 서울메이트? 그럼 그거 하지. 서울메이트인 거야, 박상현. 그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진짜 멋있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되게 본인이 싫어하는 코너가 있었어. 그러니 대본을 집어 던지는 거야, 이렇게. 딱! 감독님, 왜 그러십니까? 난 이게 너무 재미가 없는데, 이게 터지니까 방송을 해낼 수밖에 없어서 짜증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 멋있다. 이 사람. 뭐야 그게? 아니,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싫은 거 안 내보내 방송. 절대 안 내보내. 근데 객석에서 터지잖아. 그러니까 그걸 내보내는 거지. 우리 편 우리한테 다시 짜. 그래서 오빠 살려줄게요. 되시고? 나한테 뭐 하느라고? 원래 그 아나운서 견학 가면은 실제 녹화 날 거기 앉혀주잖아. 맨 앞줄에. 그렇지. 맨 앞에 카메라 잡는데. 난 안 갔어. 안 되겠다. 혜림이만 앉아서 찍었지. 이거 앞에 써있어. 김상혁, 딘딘. 가요이지. 아니, 보여줘요, 보여줘요. 홍보. 하나, 둘, 셋. 잠깐, 하나 더 찍어야 돼. 이분은 뭐, 빵으로 해? 달려. 빵. 이거 지금? 지금도 없어. 왜? 다른 거야? 다른 걸로 하려고? 형 다른 걸로 하면 모자 벗는 거랑 이거밖에 없어. 뭐 할 게 없어. 셀카 찍어, 셀카. 셀카 찍으라고? 내가 다 시킨다, 진짜. 자. 이거 어디 있나? 찍을게요. 아. 찍었어. 감사합니다. 누나. 오래만 그다음에 여기에 오래
8시야? 8시. 9시. 지금 9시라고? 그리고 내가 새롭게 패드 올리는 소리가 팍팍 들어가더라고. 플레이 버튼으로 해가지고. 시간 되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잘가요. 다다음 주에 됐네. 다음 주 없지. 또 맛있겠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